가혹하리만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오늘도 한낮 폭염은 여전하겠는데요. 현재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담양 등 전남 15개 시군에서는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광복절인 다음 주에도 낮 기온이 34도를 보이겠는데요. 앞으로 일주일가량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. 더위를 견디기도 힘든데 요즘 갑작스럽게 내린 비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? 오늘도 우리 지역 오후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.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현재 순천에는 안개주의보도 내려져 있으니까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기온입니다. 광주가 25.6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. 장성의 낮 최고기온이 34도, 담양과 화순이 35도로 예상됩니다. 무안이 33도, 영암이 33도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보성과 고흥이 33도, 구례와 광양이 35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.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.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도 곳에 따라서는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요. 35도 안팎의 낮 기온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.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